네, 안녕하세요. 대전광역시청 태권도팀 코치로 이제 활동하게 된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은퇴하고 나서 학업에 좀 더 집중하면서 지냈었는데요.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방송 활동 병행하면서 지냈었는데 제가 은퇴했던 대전광역시청 태권도팀에 코치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대전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1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선수로서만 시합에 출전을 했었는데 처음 국가대표가 됐던 것처럼 뭔가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색다른 경험이 됐고 첫 대회가 또 국제대회이다 보니까는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감독님과 선수들이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잘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이제 지도자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많이 배우면서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선수 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많이 하고 이제 선수 때는 저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시합을 준비하면 됐었는데 지도자로 가다 보니까는 팀 전체적인 부분이나 선수 개개인의 많은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는 이게 좀 다른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같이 훈련을 했던 선수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선수 생활을 할 때 100% 다 표현을 안 하는 선수였었어가지고 저희 선수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저와는 또 정반대인 또 성향을 가진 선수들도 있다라는 걸 또 이번에 또 배웠고 그런 많은 선수들한테 좀 많이 맞춰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학위를 다 마치고 나서 지도자를 시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래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서 방송 활동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학위도 잘 맞출 수 있게끔 제안을 해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은퇴한 대전광역시청 태권도팀에 와서 첫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신 만큼 제 경험이나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지도하면은 또 굉장히 좋겠다. 내가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일찍 와서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게 됐고요. 조금이나마 저한테도 선수 때 느꼈던 동기부여나 열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한테도 좀 좋은 것 같고 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아,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하면서 대표팀에도 같이 계셨던 한성고등학교의 전문희 감독님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도를 주고 계시고 또 은퇴할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빅동윤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가장 강한 인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죠.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고 빅동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을 좀 강하게 딱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이어가지고 아 이건 내가 좀 부족하니까 감독님처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선수 생활을 할 때는 태권도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재밌는 태권도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도 좀 더 화끈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의무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경기를 하면은 물론 보시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승리하기 위한 그런 능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수들한테 강요하고 있지는 않고요. 이제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려고 하고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지도자가 못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나는 됐는데 너는 왜 못해라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.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 정도의 운동 능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선수들의 운동 강도는 높이려고 하되 경기 스타일은 선수 개개인에 맞춘 특화된 그런 전술이나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지도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이제 지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성인 선수들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 좀 다행인 것 같고
전국에 있는 후배들을 봐도 태권도 선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, 이제 어릴 때 아무래도 태권도장에서 이제 내적인 부분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는 태권도 선수 전체적으로 다 좀 그런 부분이 잘 지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힘들 때 이제 포기하는 게 슬럼프가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꾸준히 지속만 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결과로 나온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말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도를 좀 할 것 같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7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남자 팀이고 한 팀에서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나?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실업팀 최고의 팀 아닌가? 전국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오는 곳이 실업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지 않나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. 유능한 지도자다 라는 모습이 비춰지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운 부분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. 많은 선수들이 지도자라는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든 부분을 굉장히 터놓고 얘기하기를 어려워해요. 그거를 좀 터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봤을 때 이 지도자한테 지도받고 싶다라고 느끼는 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. 이 지도자처럼 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? 그렇게만 되면은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. 박사과정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팀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5월에 있는 세계대회인데 세계대회에 이제 출전한 선수가 한 명 있어서 그 선수에 좀 더 집중해서 1등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인 것 같고 후에도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거든요. 이제 올 4월 말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시안게임에도 최소 한 명은 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은 많게는 두 명까지도 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. 태권도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청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 응원해 주시면서 스포츠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스포츠를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. 대전광역시청 모든 운동선수들과 태권도 선수들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